윌라. 뭘 들을지 고민 중이라면,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이 다음으로 들어야 할 오디오북. 원고 집필 문학캐스터 레몬, 낭독 이명호, 제작 윌라. 한국형 대작 오디오북 토지. 등장인물부터 감상 포인트까지 알고 들으면 더 좋은 토지 입덕 워밍업. 지금 시작합니다. 바깥 나들이를 싫어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매일 혼자만의 여행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풍경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읽고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면서요. 그녀는 자라는 동안 내면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마냥 삶을 누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났을 때, 형무소에서 남편을 잃었을 때,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녀는 고독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불행과 고통에 맞서는 힘을 얻기 위해 맹렬히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었죠. 기나긴 여행 끝에 남은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울림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 한국 문학의 거장, 거대하고 장엄한 문화유산을 남기니. 수많은 수식어로 사랑받는 그분은 바로 박경리 작가님입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는 작가님의 대표작 토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흔히 사람들은 토지를 설명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강조하곤 합니다. 장장 26년이라는 집필기간, 방대한 분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숫자를 잊게 만드는 사실적인 시대 표현과 생생한 캐릭터입니다. 등장인물이 수백 명이 넘는데도 한 명 한 명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물 묘사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갈등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변혁을 맞이한 인물이 고민하며 성장하는 모습까지 잘 녹아 있습니다. 토지는 최참판댁이라 불리는 양반댁을 중심으로 3대에 걸쳐 펼쳐지는 대하소설입니다. 최참판댁은 경남 하동군 평사리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죠. 주인공 최서희는 이 집안의 귀한 딸로 태어납니다. 서희를 기준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까지 아우르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구한말의 지주 세대, 간도 유민의 세대, 식민지 지식인 세대까지 최 씨 가문의 역사 속에 한반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구한말 지주로 대표되는 최 씨 가문 어른들이 중심이 됩니다. 대대로 자손이 귀하다는 최참판댁의 유일한 남자 최치수는 허약한 체질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곁에 서희의 어머니인 별당아 씨와 최 씨 집안의 큰어른인 윤 씨 부인이 있죠. 평사리의 농민들 역시 자세히 그려집니다. 평사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최참판댁에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집안과 평사리 주민들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사리의 핵심이라 부를 수 있는 최참판댁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최치수의 아내인 별당아 씨가 종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것이죠. 최치수는 사냥꾼까지 대동하고 도망친 별당아 씨를 뒤쫓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틈을 타서 최 씨 가문의 재산을 삼키려는 악인 3인방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치수의 육촌형인 서울 양반 조중구마저 어떻게든 최 씨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머리를 굴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병마저 번지면서 최 씨 가문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간도 유민이 되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서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1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상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일본인의 억압 속에서 조선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만큼 재산도 많이 불어나죠. 서희를 옆에서 돕는 이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사람은 길상이었습니다. 길상은 어릴 적부터 서희의 집에서 일하며 그녀를 지켜왔습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때라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길상이 체면 없이 술에 취해 속을 터놓고 서희가 엉엉 울며 고백을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신분의 차이를 들먹이죠. 과연 이들은 사회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세대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식민지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서희의 자녀 세대에 초점을 둡니다. 서희가 나이가 든 만큼 두 아들은 훌쩍 컸습니다. 첫째 아들인 황국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유능한 화가가 되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기둥이 됩니다. 둘째 윤국은 형과는 다르게 열정적인 성격을 지녀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서희와 아들들은 어둠의 시대를 견디고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만나본 지식학자들은 입을 모아 꼭 한번 토지를 만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야말로 인간을 제대로 파악한 소설이다. 나쁜 제도가 빚어내는 악과 나쁜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니고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지에 드러난 삶의 양면성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시공학자 김진애는 박경리 작가님을 불멸의 멘토라 부르며 힘들 때마다 토지의 서문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것이란 예감이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겠다는 작가님의 담대함에 도시공학자 김진애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토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토지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흔히 격동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최서희는 늘 불안합니다. 자신을 돌보아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루아침에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양반이라는 울타리마저 흔들립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자비 없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세상이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의 제도와 관습은 여전합니다. 입시와 취업시험은 치열하고 사회생활은 어렵기만 합니다. 아무리 부대껴도 속으로 분을 사기며 묵묵히 살아내야 할 때가 많죠.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최서희의 삶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이 존재합니다. 불안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담아냅니다.
사소한 질투, 두려움, 증오로 가득 찬 복수심,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상처까지. 그러나 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알면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불안을 기꺼이 품고 극복합니다. 서희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게 되죠. 여기에서 100년 전에 태어난 서희에게 공감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희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최서희는 결이 다른 담대한 여성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를 이루고 가문의 토지를 되찾는 과정. 나이가 들어서는 평사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까지 모두 새로웠습니다. 시대의 불운과 개인의 운명에 지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을 위해 행동하는 최서희는 이전에는 없던 여성 서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를 가능케 했던 배경에는 박경리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신께서 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꿋꿋한 자존심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으로 그려낸 인물 최서희. 최서희는 여성이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 뿌리는 희망의 씨앗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토지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토지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만나면서 독자는 얼마든지 최서희가 되고 김길상이 되고 최용국이 되어 소설 속을 누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50년이라는 세월의 경험치가 축적됩니다. 이는 불확실한 오늘을 버티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토지에는 변치 않는 인간애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른 이데올로기로, 신분 차이로, 의견 차이로 서로 갈등하지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내거나 사람을 등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인간애를 토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드물다는 토지. 박경리 작가님의 말 만나는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읽고 싶지만 바쁜 일상에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셨던 분들, 완독의 길이 멀게만 느껴져서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 위대한 고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 숙제처럼 품고만 계셨던 분들, 곳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윌라가 조금은 무모할지 모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만나야 할 불멸의 고전, 토지를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20권 분량의 작품을 온전하게 오디오북으로 선보입니다. 기획부터 오픈까지 1년. 대표 성우 16인이 함께 수백 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했습니다. 등장인물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은 귓갈나는 목소리 연기. 이제 4만 장의 원고지에 담긴 한국의 위대한 서사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국형 대작 오디오북 토지. 오직 윌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